박경서 담당 선생님, 국가남의 성공자 여러분, 장장 70년을 헤아리는 비난인 세월, 어느 한시도 잊어본 적 없는 구리운 철들과 뜨거운 볼을 비비며 꿈같은 성공을 하게 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혈연의 정이 흘러넘치는 뜻깊은 이 상공은 피는 물보다 진하며 한피줄을 가는 우리 민족은 둘러 갈라져서는 살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는 철의 진리를 더더욱 가슴 깊이 새겨주는 소중한 화폭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날이 오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던 국가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오늘과 같은 감격과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덕택입니다. 8.25를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게 대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그때로부터 국가남의 상봉자 여러분들은 하루를 통일한 청년을 맞자며 상봉의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결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동남인도적 협력사업의 첫걸음으로 되는 이번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국남관계 개선과 발전을 적극성해 나가는 또 하나의 우위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이어오며 시작되고 있는 분열의 미국을 하루빨리 붙잡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는 것은 오늘결의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최대의 민족적 수건입니다. 오늘날 오늘결의가 그토록 염원하는 조국통일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실현하는 길은 민족공동의 새로운 통일 강령이며 투쟁의 기치인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분열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을 한순간의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전환시킨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은 무너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앞당길 수 있는 명확한 진로를 밝혀준 세세의 통일 이전표입니다. 북한함의 적십자 단체들은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판문점 선언에 관통되어 있는 민족 자주, 민족 단합의 정신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전쟁과 대결, 불신과 반목을 단호히 배격하며 화해와 단합, 평화를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합쳐나감으로써 민족적 문제 해결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특히 민족 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어느 보다도 비둘기에 체험하고 있는 북한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은 오늘결의와 화목하게 모여 살 통일의 분화를 앞당기기 위해 판문점 선언이 열어놓은 역사의 새 시대를 더욱 힘있게 추정해 나가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선도자, 선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고려한 시민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쩌저기 속초의 한압군도에서 남쪽에 사시는 이산님 가족 상봉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준비된 말씀을 잊지 않고 즉흥적으로 했는데 우리 기자님들이 너무 빨라서 못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만찬 답사를 제가 쓴 대로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남북, 북남, 이산 가족 여러분, 우리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상봉 행사를 위해 많은 노고와 배려를 아끼지 않고 만찬을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박용일 단장 선생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벌써 7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인도적 현안 과제로 남아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상봉 행사는 남북의 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인도적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성실히 시행하는 매우 의미 있는 오늘 밤의 만남입니다. 즉 남북정상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선언한 선언 속에서 이루어진 오늘의 행사입니다. 이산가족 여러분, 강산이 7번이나 바뀌어도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가고 그리움과 눈물로 목매어 찾던 혈육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만났습니다. 오늘만큼은 오랜 세월 가슴 한편에 쌓아두었던 시리고 그리고 아픈 상처와 그리움은 다 잊어버리세요. 가슴 깊이 간직했던 가족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생 사무쳤던 회한이 하염없는 눈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헤어질 때는 눈물을 참을 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응어리를 나누지 못하고 작별 상봉을 맞이하게 되면 속상함에 마음이 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고 궁금했던 이야기를 실컷 나누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북의 동남의 적십자 가족 여러분, 아직도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남북으로 흩어져 살면서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며 이산의 한을 품고 남쪽에서만 매년 3천 내지 4천 명의 우리의 가족들이 목숨을 잃고 운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저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고령의 나이 많은 이산가족들은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 자유롭게 만나고 추억이 깃든 고향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도록 저희들은 한 가지 두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상봉 행사를 계기로 남북 이산 가족의 아픔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는 인도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남북의 적십자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 동남 이산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족 상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산 가족 여러분과 특히 우리 박용일 단장님 나하고는 오래 앞으로 일을 같이 나가실 겁니다. 감사를 다시 드리고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제가 건배의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평화를 기원하는 뜻으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사랑을 생각하며 제가 사랑이라고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우리 민족의 평화를 기원하며 평화라고 뜨겁게 화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감사합니다.